네, 어제 저녁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게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 특히나 오늘은 오전, 오후, 저녁까지 길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좀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잠과의 싸움입니다. 잠과 싸움이에요. 조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음도 좀 다잡아서 따라오시고 또 혹시 졸리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잠깐 잠 깨는 운동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욱 소중하게 여기셨던 생명의 창조, 특히나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영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자 하오니 저희들의 아둔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으로 가득 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어제 저녁에 살폈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은 3차원적 공간 안에 제한되어서 판단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냐? 여기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3차원 공간이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게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커 보이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밖에 있는 우주 공간과 이걸 만드시는 것보다 우리 속에 뭐를 만들어 주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우리 사람 속에 만들어 넣어 주신 이 시스템, 이 비밀이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만들어 넣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역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쫓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다. 창세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짐승도, 공중의 새도, 심지어는 땅이라는 무생물도, 땅 속에 있는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신 줄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독 누구만 모르느냐? 예레미야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만 하나님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2018년에 밀양과 진주 쪽에서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다. 지오로게이터라는 거를 제비를 선정을 해가지고 10개를 부착을 해가지고 제비가 어디까지 갔다가 오는지를 추적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대 14,000km를 이동을 한대요. 이 제비가.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하나 있죠? 이게 위치 추적기를 단 거예요. 그 조사를 했더니 요 위가 지금 한반도입니다. 쭉 내려가서 이 호주 대륙까지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필리핀 경유에서 여기까지 오더라. 우리가 아는 경우는 중국에 있는 그 강 있죠. 그 이남으로 갔다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조상들이 했는데 실제 실험을 하니까 저까지 갔다 와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그 제비가 어떻게 저 밑에 호주 대륙까지 갔다가도 때가 돼서 한반도로 올 때에 자기가 태어났던 처마 밑에 자기 둥지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집을 찾아오죠? 그 제비가? 제비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두루미야와 학과 제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기 집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중을 나는 새는 위에서 떠서 지형지물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죠.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연어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치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아시아 연어가 돌아다니는 영역이래요.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돌다가 들어가죠. 이건 북미 연어가 돌아다니는 구역. 초록색 화살표는 여기쯤 돌아다니다가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이건 시마 연어라고 일본이 주된 자기 집이 되는 그런 연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동해안 쪽에 남대천이라고 남대천에 올라와 있는 연어를 잡아서요. 그 안에 있는 알을 채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화시킨 뒤에 그냥 놔두면 유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취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남대천에 그냥 풀어줘요. 어부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도망가라는 얘기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대천에 취어 상태로 풀어줬던 그 연어는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4년 5년 성체가 돼서 알을 낳아 다시 남대천을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는 100m도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청정해도 1km 앞을 볼 수가 없고 지형지물을 판단할 방법이 없는데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강물로 쫓아가느냐? 모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가정은 많아요. 가정. 근데 알아낸 게 없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말 번역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예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적 언어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때에 맞도록 딱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성 어종인 연어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죠.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여기 새들 보세요. 딱 닮았죠? 저거 우연히 이 물감 딱 뿌려가지고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요 부리 색깔이 같고 머리 색깔 같고 가슴 색깔 다 같게 나오느냐. 우연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다. 좀 작은 동물 봅니다. 이게 모기입니다. 모기.
목인데 그래도 확대한 거죠. 저게 저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생물 같은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확대했더니 대략 한 1000개의 겹눈이라고 합니다. 겹눈. 곤충은 겹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그만 상이 각각의 겹눈에 맺혀서 두뇌에선 그걸 조합해가지고 물체를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 요 더듬이죠? 이게 안테나처럼 되어 있죠? 굉장히 정밀하죠? 사람이 쓰는 레이더도 아마 저렇게 정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날개. 날개 끝을 확대해 보니까 이 독수리 털처럼 굉장히 규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졌더라. 여기 뭐예요? 모기의 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가 보여요? 발톱 보이죠? 발톱? 그래서 여러분 아마 화장실 같은 데서 여러분 세수하고 거울 보다 보면 거울에 붙어 있는 모기나 날짐승, 날파리 본 거 있으실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그 거울이라는 유리면이 반질반질한데 제가 어떻게 저기를 붙어 있을까? 근데 저 아주 얇은 그 발톱이 있어서 우리 눈에는 유리의 표면이 반질반질해 보이지만 쟤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걸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주둥이죠, 주둥이. 확대하면 저 모습인데 이거는 이게 주둥이라면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을 뚫고 들어갈까 했더니 요 주둥이를 다시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쉽게 여기 이 침을 색깔을 다르게 칠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저게 주둥인데 이 양쪽 이것은 사실은 모기 입의 입술입니다. 이게 이걸 보호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이 침이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입술이 벌어진 상태라면 요거 요게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침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침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이죠. 그죠? 예, 지금 저게 뭐냐 이거야. 뭐냐면 모기의 침이 딱 하나의 주삿바늘처럼 되어 있질 않아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쌍이에요. 쌍으로 세 쌍, 개수로 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울퉁불퉁하죠? 예, 이게 뭐냐면 확대하면 이 톱입니다. 톱. 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톱질을 해서 피부를 뚫는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두 개는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혈관을 찾아야 돼요. 혈관. 모세혈관에 정확하게 꽂아야 피가 흡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집을 때, 이 휘집을 때 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개가 뭐냐 하니까 요건 대롱이에요. 대롱. 이게 피를 빨아먹는 주사기 같은 대롱이에요. 이놈은 뭐지? 하고 봤더니 얘는 여러분 그 모기가 사람의 모세혈관을 찾아서 빨대로 꽂았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럼 피가 모기 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인체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반응을 하느냐? 이게 출혈이 났다 이거야. 출혈. 그러니까 혈액 성분 중에 응고 성분이 와가지고 그걸 굳혀버려요. 그러면 못 빨아먹어요 모기가. 그래서 뭐냐? 요거는 피가 굳지 마라 하고 모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자기가 빨아먹을 때까지는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이걸 다 연구를 했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썰죠. 보로로 떠는 게 저게 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분해해 본 거고 했더니 입술과 바늘이 구분되고 그게 다시 세 세트로 되어 있다. 맨 가세에 있는 게 톱이에요. 톱질하고 들어가죠? 이건 휘짓고 있습니다.
저기 살 속에서 모세 일관을 찾느라 휘집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 빨대로 이 피가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동영상 잘 보시면 빨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굳지 말라고 모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응혈되지 말라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모기가 집어넣은 화학 성분이 우리 인체와 반응이 안 좋게 일어나 가지고 동그라미처럼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됩니까? 하나님이 흡혈 곤충인 모기 하나를 만드실 때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게 무슨 뜻이다? 제때에 알맞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흡혈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두꺼운 가죽을 뚫고 들어가고 혈관을 찾아야 되고 흡혈을 할 때 응혈작용을 지연시키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예, 모기 입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파리는? 아, 이건 흡혈이 아니죠. 핥아먹잖아요. 핥아먹어. 그러니까 여기 입이, 주둥이가 다르죠. 그죠? 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다? 제때에 알맞게 자기 기능을 부여하신 거다. 아, 이건 어느 곤충의 머리 부분이냐면 꿀벌입니다. 그래서 요 주둥이가 좀 길죠. 예, 이거 왜 기냐면 꽃술 속에 들어가서 꿀, 예, 뭐 환홍이라고 하나요?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길어요. 근데 똑같이 예, 꿀을 핥아먹는 이 나비가 있는데 얘는 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돌돌 말려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걸 쭉 뽑아서 이만큼 집어넣습니다. 모기, 파리, 꿀벌, 나비 이런 입만 있느냐? 아니에요. 요 씹어먹는 입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여치고 하나가 메뚜기인가? 그렇게 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제때에 알맞도록. 여러분 고양이 눈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은 같은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근데 위의 사진은 사람이 보는 시선이라네요. 선명하죠. 근데 밑에 장면은 그 똑같은 곳을 고양이 눈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고양이 눈이 별거 아니구나 저거. 흐리멍텅하네.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밤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밤이 되면 위에가 역시 사람이 보는 시선이에요. 거의 안 보여요. 그렇죠? 밑에는 고양이가 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적외선 탐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야간에도 웬만한 피사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야간에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새 있죠? 여러분 새의 시선은 사람보다 그 시력도요. 사람의 시력 중에 저 몽고벌판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은 5.0까지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새들은 20.0 정도 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늘 높이 떠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 곤충을 엄청 잡아요. 그걸 다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이 사람의 시선에서 이 새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비둘기의 시선에서 이 새를 봤다면 이 총천연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비둘기 새의 시력과 색감 구분 능력이 사람하고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에게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어지러워서 못 산다. 걸어가다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난잡해? 이런다고. 날아다니는 짐승에게 준 거다. 여기 보시죠. 뭐 같아요? 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제왕나비의 애벌레입니다.
제왕나비 인생을 한번 사셨어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이 애벌레가 꽃이가 되죠. 그리고 꽃을 깨고 하늘을 나는 화려한 나비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변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질문이가 이게 우연이 됐습니까? 우연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연이 된다면 땅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날짐승이 되는 이게 우연이라면 지렁이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렁이는 평생 땅속에서 꾸물거리고 살다 죽어요. 그러면 어떤 꾸물거리는 곤충은 날짐승이 못 되고 어느 건 되느냐라는 거야. 랜덤하게 이렇게 진화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연이라면 이렇게도 반대로 가도 되잖아.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연계에서. 네? 갖고 와보세요. 제가 노벨상 추천해드릴게.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우연이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 거지. 왜 방향성이 있느냐. 이거 연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의 곤충학자들이 왜 꼭 이렇게만 가느냐 이거야. 여기서 일로 가는 화살표 없어요. 이렇게도 안 가, 그죠? 그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연구를 했더니 애벌레 속 세포 속의 DNA의 양이 변태 과정에 시동을 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변태 과정은 반대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거꾸로는 못 간다. 왜?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DNA 복제가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유전학적 시스템에서는 DNA 복제가 반대로 가는 예는 없다. 아시겠죠? 이게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곤충은 그렇다 쳐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표현이 fearfully and wonderfully 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건 무서울 정도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것을 보니 무서울 정도로 놀랍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 사람 좀 보겠습니다. 인체죠. 근육 조직이 받쳐줍니다. 여기에 혈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썩어 죽죠. 동맥과 정맥, 혈관 조직이 있고 어느 때 공급하고 어떻게 공급하느냐라는 명령 체계가 신경계입니다. 이게 다 결합이 돼서 인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피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모세혈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 있잖아요 눈. 눈동자 여기 피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속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혈액의 공급이 안 되면 썩어요. 다 공급이 돼요. 뼈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이게 옛날에 인체의 신비전인가 우리. 과학관에서 한번 그 전시했던 건데 이거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혈관 조직만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녹여냈어요. 어디에 피가 제일 많아요? 저기 사진에 보면. 허파예요. 허파. 왜 혈관이 저기에 저렇게 많죠? 저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거기가 그 교환소이기 때문에 피가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미세혈관 조직으로는. 이 인체 혈관 조직을 전부 다 이으면 10만 킬로쯤 됩니다. 한 사람이. 지구 얼마? 두 바퀴 반 돌려요. 자 여기 보시죠.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계속 펌핑을 하죠. 쉬지 않고. 그래서 학자들이 봤더니 1분에 70회를 뛴다고 봐요. 그러니까 1초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거예요. 펑, 펑, 펑 이렇게. 근데 1시간은 60분이잖아. 아니 맞죠? 1시간에 60분? 1년에 아니 하루에 몇 시간?
해서 계산했어요. 하루에 10만 회를 떠요. 자,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뭐 책 보고 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발도 붓고 근육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심심할 때 하려고 잼잼볼을 샀어요. 잼잼볼. 악력 기른다고. 한번 하기 시작하는데 5분을 못 하겠어. 5분을 못 해요, 이거.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쥐가 나요. 그런데 이 심장은, 어? 잼잼볼보다 더 이 큰 압력으로 뿜어냅니다. 하루에 10만 회를 뛰는데 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거 신기해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이 근육 조직을 움직이는 이 근육 체계랑 심장 박동을 움직이는 이 체계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거. 이거 안 지치는 근육이야. 응? 그래서 1일 박출량이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하면 8,000개고 아주 쉽게 8톤짜리 탱크로리로 한 트럭을 하루에 뿜어냅니다. 하루만 해요. 1년만 해요. 100년을 해요. 아,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저 심장 조직이, 아까 제가 신경계가 명령계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움직여라, 펴라 하는 거는 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죠? 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저 심장이 박동되는 건 내 뜻과 무관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저런 신경계를 뭐라고 하냐,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Autonomic Nervous System. 그래서 쟤는 내가 잠을 자도 쟤는 잠을 안 자요. 에? 내가 잠을 잘 때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계가 같이 잠을 자버리면 나는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쟤는 계속 뛰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죠. 나는 못 느끼지만 저 심장은 계속 뜁니다. 만약 그때 심장이 같이 쉬어버리면은 그날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거면은 내가 못 지킬 때 어떻게 지켜주냐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하도다.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뛰고 있거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유지를 해주셨군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 자율신경계이든 호흡을 관할하는 그 체계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그만해라 그러면 그냥 그날이 우리 장산날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 누가 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 오늘 죽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그래서 여기 생명 자체가 우연이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이게 초상권 치매는 아닐 겁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가져왔어요.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닮았죠? 붕어빵. 어떻게 닮아? 아버지,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 뭐가 작용이 됐느냐? DNA, 염색체가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설계도를 줬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랑 얼굴이 닮아요? 아빠랑 아기랑 얼굴이 닮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인체 조직이 있어요. 인체 조직. 그러면 이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근데 이 세포가 성인 인체에 대략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계산도 안 돼요. 60조 개. 그런데 저 세포 그림 잘 보시면 가운데 동그란 뭐가 있죠, 여기? 이게 세포의 핵입니다.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세포 핵과 세포 바깥을 이 격벽이 싸고 있어요. 여긴 뭐 아무거나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딱 이렇게 세포 핵을
빼냈는데 저 세포액 속에 뭐가 있길래? 그 속에 다시 보니까 이 속에 염색체가 보관돼 있어. 예. 저건 손못된다 이게요. 아무거나 침투에 들어가서 염색체를 변형시킬 수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가 고깃덩어리 같은데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염색체 꼬리가 뭐 실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말려있는 게 풀려요. 이렇게 풀렸는데 그게 다시 꼬여있고 여기 또 있고 이걸 다시 확인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걸 3중 4중으로 실타래처럼 잘 말아놓은 가느다란 선이야. 그게 고깃덩어리처럼 보인 거지. 근데 여기 이걸 이 부분 저게 모형화시킨 겁니다. 저게 이게 비비 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를 뭐라고 하느냐, 나사선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요 DNA 이게 기호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기 뭐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대했더니 뭐냐, 이 기호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염색체는 이 C는 시토신, G는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는 핵산 물질이에요. 이게 각각 결합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DNA를 구성하는 핵산 물질이 네 가지지만 결합은 얘 둘, 얘 둘만 됩니다. 아구가 달라. 기호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결합이 안 돼.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유전학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물질이지만 결합 스타일은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진수 체계라고 합니다. 이진수 체계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이진수 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컴퓨터가, 무생물인 컴퓨터가 작동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차에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이 이걸 돌린다 그랬어요. C 랭귀지라는 걸로 프로그래밍 해서 컴퓨터에게 딱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0과 1로만 읽습니다. 1은 전기가 통했다. 0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왜? 반도체니까. 이 두 가지 신호를 이해를 해요. 맞죠? 그런데 그게 뭐를 돌려?